이제 벌써 제가 이제 쿠팡에 들어간 지도 꽤 시간이 지났는데, 의외로 주변에서 저한테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 게, 쿠팡 지게차 사원으로 입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게차 사원으로 입사를 하려면 어떤 과정으로 입사를 준비해야 되는지, 요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지게차 자격증이 있어야겠죠. 크게 지게차 자격증으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지게차 자격증이라고 하지만은 지게차 면허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게차 면허증이라는 게 뭐냐 하면, 3톤 미만 교육을 수료해서 그 수료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3톤 이상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격증 또는 수료증을 가지고 구청으로 가면은 구청에 있는 해당 부서에서 면허증을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차이가 뭐냐? 3톤이라는 게그 지게차의 사이즈예요. 그래서 3톤 이상의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지게차 운전 기능사라는 자격증이 필요하고,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데는 학원에서 그냥 뭐 이틀 정도의 교육만 받으면은 운전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뭐 실제 실무적으로 운전 실력하고는 별개로 합법적으로 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증이 필요한 거죠. 쿠팡에서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3톤 미만 교육을 수료하는 걸로도 충분해요. 왜냐하면 쿠팡에서 사용하는 지게차는 대부분이 뭐 1톤 아니면 1.5톤의 지게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뭐 리치 입식 지게차도 그렇고 앉아서 타는 좌식 카운터 지게차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크게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평생 나는 쿠팡에서 일을 할 거야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지게차와 관련된 업종을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고, 그리고 지게차 업종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좀 경력 있는 경력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쿠팡에는 대신에 신입 에게도 지게차 운전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테스트를 볼수 있게. 그래서 이제 3톤 미만 교육을 수료하거나 3톤 이상 지게차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이 과정이 필수입니다. 요거는 이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냥 어지간한 물류센터 정도라면은 3톤 이하로도 가능할 거예요. 어떤 그런 직장이냐에 따라서 그래도 지게차 기능사가 필수다 뭐 이렇게 한 데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잘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 HRD 넷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국민 내일 배움 카든가 이런 거 하면 국비 지원으로 교육이 가능해요. 실업자 과정 또는 재직자 과정으로 지게차 그 운전 기능사 자격증 취득반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3톤 미만의 과정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그 학원 다닐 때만 해도 그냥 옆에서 약간 흘려듣기로 3톤 미만 교육 수료 과정도 한 5, 60만 원 정도 했고, 지게차 기능사 취득 과정으로는 한 7, 80만 원 정도 비용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실기, 필기 과정을 다 포함한 건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실업자 과정으로 해가지고 무료로 저는 취득을 한 편이고요. 그게 지역마다 다르고 해당 학원마다 조금씩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무하고 있는 또는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이런 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그리고 학원 같은 거를 잘 알아보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무료로 취득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좀 저렴하게 하면은 한 3, 40만 원 정도의 반값에도 취득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알아봐 가지고 최대한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기를 추천드립니다. 수료증의 경우에는 그냥 교육만 수료하면은 바로 수료증이 나오지만,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학원을 아무리 내가 열심히 다니고 출석을 열심히 해도 지게차 자격증 필기 실기 시험은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시험을 내가 알아서 그 예약해서 쳐야 돼요. 예약 전쟁을 필기 한 번, 실기 한 번을 겪어야 되죠. 그거는 학원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에 맞춰서 안내를 해주기는 하는데, 지게차 기능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이니까, 이왕 다닐 만약에 학원을 다니고 취득을 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국비 지원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은 구직을 해야겠죠. 쿠팡의 경우에는 캠프도 그렇고 센터도 그렇고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서 채용 공고가 올라와요. 보통 뭐 사람인, 인크루트, 알바몬 이런 등등 사이트에 올라오는데, 꼭 어디에 올라온다라고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채용 담당자가 어쨌든 사용하는 그뭐그 사이트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군데만 보지 말고 여러 군데를 좀 보고 이제 모집 공고가 올라오는지를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캠프와 센터에 대해서는 따로 인지하고 있으면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본인의 방향성, 가고자 하는 곳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영상에 캠프와 센터의 차이점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캠프의 경우에는 아마 쿠팡 지식회사 뭐 지게차 사원 모집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 물류센터의 경우에는 쿠팡 뭐 무슨 무슨 센터, 지게차 사원 모집 또는 뭐 오더피커 사원 모집 이런 식으로 모집 공고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지역, 본인이 갈수 있는 지역에
지원을 하면 되고, 모집 공고에 보면은 대체로 뭐 근무 조건이나 급여 뭐 이런 기본적인 출근 위치가 어딘지 이런 거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을 거예요. 물론 캠프의 경우에는 먼저 채용해서 테스트까지 보고 합격하면은 이제 TO가 있는 캠프로 발령이 나는 시스템이었고, 센터의 경우에는 해당 센터에서 채용을 하는 프로세스였기 때문에 캠프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내가 원하는 캠프 이쪽으로 배정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쿠팡 캠프에 지원하게 되면은 채용 담당자라고 해야 될까요? 본사 채용팀에서 연락이 오는데, 그 채용팀에 문의를 하면은 TO가 있는 지역 캠프가 어디다 이런 건 안내를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충분히 지원할 때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 접수를 하게 되겠죠. 이제 온라인 지원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온라인 지원을 하면은 이제 서류가 이제 이력서가 들어갔다고 보는 거겠죠. 온라인 지원이니까 빠르면 당일,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연락이 다 왔던 것 같아요. 구직하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쫄리는 게 당연히 있겠지만, 그 내가 한번 이력서를 열람했는지 안 했는지 구직 사이트 이런 데서 계속 확인을 하게 돼요. 열람했다고 해서 모두 연락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채용 담당자나 채용팀에서도 이력서를 보고 판단을 하겠죠. 그게 이제 뭐 흔히 쉽게 말하면 1차 서류 전형이라고 보고, 서류 전형이 어떻게든 이 회사에서 뭐 필요한 사람이라고 판단이 돼야 연락이 오겠죠. 그래서 빠르면 진짜 당일날 오전에 지원을 하면은 그날 오후에 바로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일주일 정도 안에 내외로 며칠 안으로 다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 센터에 지원을 해봤었는데 당일날 연락이 온 것도 있었고, 그리고 한 일주일 안에 연락이 오는 데도 있었는데, 그때 연락을 잘 받아가지고 테스트나 면접, 뭐 웰컴데이 같은 거를 진행하는 이런 일정을 잘 조율을 하면은 다음으로 웰컴데이를 진행하거나 지게차 테스트를 진행하게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쿠팡 캠프의 기준으로 보면은 캠프의 경우에는 이제 채용팀에서 연락이, 본사 채용팀에서 연락이 오죠. 그래서 일정을 잡고 면접 가능한 일정을 조율을 해요. 면접이라고 해봤자 뭐 별 대단한 면접은 아니고 테스트를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캠프는 테스트를 보는 테스트장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이제 테스트를 보고 다시 돌아오면은 그 테스트 결과가 빠르면은 다음날 오후로, 좀 시간이 걸리면 한 3일 정도 있으면은 합불에 대한 결과를 알 수가 있어요. 합격을 하게 되면은 해당 TO가 있는 곳에 캠프에 이제 배치를 받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캠프가 인천 몇 개 있었는데 이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뭐 어디가 어딘지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가까운 대로 해주세요 해가지고 채용팀에서 아무튼 발령을 해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센터의 경우는 조금 센터마다 채용하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센터와 자체적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해당 센터의 HR팀에서 인사 담당자가 연락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웰컴데이를 진행하는 센터도 있고, 웰컴데이 없이 그냥 테스트만 진행하는 센터도 있어요. 웰컴데이를 하는 곳이라면은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 저런 거 다 하고 지게차 테스트까지 진행하고 하루가 끝났고요. 그게 아닌 곳에는 그냥 해당 시간에 지게차 테스트만 보고 다시 해산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HR팀에서 연락 받아가지고 해당 약속일을 하면은 뭐 이런 기본적인 채용 담당자와 이제 관리자 함께 테스트를 해당 센터에 맞는 조건에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까지 합격이 되면은 이제 건강검진을 받게 돼요. 합격하기 전에 입사 가능한 날짜를, 희망일을 아마 확인을 할 거예요. 출근 가능한 날짜가 언제냐라고 하는데, 아마 한 2주 안에 출근하는 거를 목표로 해야 될 거예요. 2주가 넘어가면은 아마 다음번에 다시 지원해라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내일 당장 출근 가능합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요게 이제 이 일정을 잘 고려해야 되는 게, 일단 내가 합격하고 합격 발표가 난 다음부터 출근 가능일, 이 사이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건강검진이 가능한 날짜까지 고려해서 출근 가능일을 정하라고 하고, 센터의 경우에는 요즘에는 입사하면은 합격하면은 건강검진하고 PIT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지게차 운전 교육을 한 3일 이틀 정도 해요. 그래서 그 교육까지 하고 이제 출근을 하기 때문에 그 교육까지 이수가 가능한 출근 가능일을 지정하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근데 해당 담당자하고 통화나 지게차 테스트장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건강검진 비용은 이제 회사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지게차 테스트가 사실상 제일 어려운 관문이기 때문에 지게차 테스트에 통과를 하고,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별다른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출근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설명드리긴 했는데 그냥 간단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면허증으로 교환한 다음에 내가 모집 공고가 뜬 곳에 접수해가지고 테스트 보고 합격하면 끝. 인데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동시에 여러 센터를 지원이 가능하느냐 인데 가능합니다. 이게 쿠팡 같은 경우에는 알아줘야 될 게,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A라는 쿠팡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B라는 센터가 내가 집에서 좀 더 가까워,
그래가지고 B센터에 마치 공고가 떴길래 A에서 B센터로 이직을 할 수 있느냐. 요거는 사실상 가능은 하지만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A라는 센터를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A센터를 퇴사한 다음에 1개월 동안은 쿠팡에 재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A센터를 퇴사하고 한 달 뒤에 B센터로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합격해가지고 출근하고 있는 경우에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센터에 다니고 있는데 A라는 센터는 좀 멀고 힘들고 해서 B센터로 가고 싶은데 지금 공고가 떴어. 그럼 바로 B센터 지원하고 이렇게 되면은 채용이 안 돼요. 지금 현재 구직 중에서 A센터, B센터, C센터, D센터, ABCD 네 군데 전부 다 지원해도 상관이 없고 네 개 다 지원을 해도 전부 다 합격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만약에 그 중에서 뭐 네 개 중에 세 군데를 합격을 했다. 그러면 세 개 중에 내가 고르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입사 그 테스트를 보고 내가 출근 희망일이 있잖아요. 출근 희망일이 2주 안에 결정을 해가지고 그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2주 안에 내가 그 3개 센터에 전부 다 테스트까지 보고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도 받아야 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딴 것보다 테스트를 보러 갈 수 있는 일정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일정을 잘 고려하면은 충분히 여러 센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캠프랑 센터랑은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캠프에서 센터를 지원한다, 센터에서 캠프를 지원한다, 이거는 동시에도 가능하고, 그리고 캠프 퇴사하고 바로 센터로 가는 거, 요거는 또 1개월이 안 돼도 가능해요. 그래서 캠프랑 센터랑 다른 회사라서 캠프에서 캠프로 지원할 때는 한 달이 필요하고 센터에서 센터로 지원하는 것도 한 달이 필요한데 센터, 캠프 이 두 개에서 서로 지원해가지고 이직을 할 때는 기간이 이제 퇴사 후에 1개월의 기간이 필요 없으니까 요거는 참고하셔서 이제 지원을 본인에게 좀 더 유리한 센터나 캠프를 지원하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이걸 보고 조금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